유교 현판 이야기. 오늘은 여말의 국가의 변혁기에 자신의 충절을 굽히지 않았던 대은 변한열 선생의 학덕을 존모하여 건립한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에 있는 구양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양서원은 1914년에 처음 사당을 건립하여 백산 병경회와 봉운 병극태 선생을 봉양하여 세덕사로 출발하였으며 1984년에 구양서원으로 승격하여 대은 변한열 선생을 주양으로 삼고 병경회와 병극태 선생을 배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은 변한열 선생은 고려 말에 홍건적을 평정하였고 1380년 도제찰사로 운봉 인월 등에서 왜구를 대파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이후 고려 말 역성혁명의 모의에 불굴가로 항거하다가 1390년에 유배진 한양에서 타계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 보은 정몽주는 선생의 충절은 추상 같고 절인은 백일 같다고 하였고 목은 이색은 고금 천지의 규범이 될 신하의 도리를 지켰다고 하였으며 야은 길제는 의리는 웅대하고 공로는 위대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구양서원은 사당이 숭절사, 정당은 염수당, 동제를 온습제, 서제를 무민제, 그리고 서원의 출입문은 진덕문, 사당 출입문은 유정문이며 서원 전체를 구양서원이라 하였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당은 변한열 선생을 비롯하여 변경해 변극태 선생의 충절을 숭상한다는 의미에서 숭절사라 했고 여기 보이는 강당인 염수당은 시경 문 한편에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에 그 덕을 닦을지어다 무념 2조 율수골덕이란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조상의 충절과 효성을 닦을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동제인 온습제는 조상의 학덕을 반복 복습한다는 의미이고 서제인 무민제는 힘써 민첩하게 행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서원 건물 전체의 이름을 구양이라 한 것은 이곳의 지명인 구동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효자난 집에 충신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에도 굽히지 않았던 대은 변한열 선생의 충절과 어머니의 병안을 구하기 위해 매일 하늘에 축소한 백산 변경혜 선생 그리고 일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봉은 변극태 선생의 출천의 효성은 정쟁만을 일삼고 폐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교 현판 이야기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